오늘 은혜 받고 성치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세.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laughs>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서, 어,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다 함께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문제와 사건, 또 어려움과 위기, 너무 두려움 속에 물론 흔들릴 수는 있지만 변치 않는, 변하지 않는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오셨고 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과 함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초대교회가 그 무시무시했던 로마와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힘을 무너뜨리고 전 세계로 퍼져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또 진짜로 부활하셨다라는 그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은 그들 어, 그들과 같이 참복음 보금, 정확한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지난주 수요일 날에 굉장히 좀 많은 카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그한 카톡방에서 누가 뉴스를 하나 보내주었습니다. 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이제 흘려 이렇게 보냈다가 이제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이게 뭔가 하고 이제 천천히 이제 자세히 이제 어, 내용을 보고 있었는데 독일에서 어느 한 교회에서 과거를 뒤로하고 현재의 도전에 집중하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잃지 말아라 하고 누군가 이 설교를 했다라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그 뉴스는 뭐라고 그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를 하느냐 수염을 기른 흑인 남성의 AI 목사라고 소개하고 를 있었습니다. 어, 쉽게 말해서 이제 컴퓨터입니다. 언젠가 이제 단임 목사님께서 챗 GPT에 대해서 한번제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사람도 아닌 컴퓨터가 강단에서 자신이 그동안 축적된 그 지식과 정보를 활용해서 화면에 이제 이렇게 흑인 남성으로 나와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꾸준히 기도도 하고 교회에 가야 한다. 예수 그리스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 라고 지식적인 그런 설교를 전했다. 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다양했다. 라고는 어 하긴 했는데 어, 그리고 저도 이제 언젠가 주일 일부 이제 그 메시지를 하면서 이 AI라고 하는 컴퓨터가 제 메시지 원고도 다시 써 주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시대가 다시 오는 게 아니겠느냐 라고 말씀을 이제 우스갯소리로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벌써 그게 한 달, 두 달도 되지 않았는데, 그 수준이 아니라 직접 설교까지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어,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느냐? 문제와 사건 위기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복음만 정확하게 말하고 선포한다라고 하면 믿는다라고 한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고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교회가 이렇게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네, 단순한 지식만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지난 1 1일 주일 강단 말씀에 단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어떤 성경적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를 변화시키는 트랜스포메이션의 메시지라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이 어, 선포된 현장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는데 컴퓨터가 설교한다고 해서 그러한 영적 영향력은 입힐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단순한 지식 전달의 전부였던 그 유대인들과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됐으니까 기도도 잘못되고 전도도 잘못되고 모든 것이 다 잘못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간단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사탄이라는 그 존재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고, 그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진짜로 이, 사, 이 세상에 오셨고,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증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면 부활의 언약을 놓쳤던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 아는 것과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제자들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지하고 특히 불신한 가운데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일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식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고 부활을 정말로 믿었다 한다 한다 하더라면. 어, 그 새벽에 달려올 필요가 그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직 날이 어두울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시간에는 어디 돌아다니기에도 조금은 무서운 네,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 혼자 그 시간에 아직 날이 어두울 때 사람이 죽어있는 네, 무덤으로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봉 26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도 무덤이 아니라 갈릴리로 갔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살아나실 것인데, 부활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덤으로 갈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무덤으로 갔다라는 얘기는 뭐냐 한마디로 부활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보기 위해서 네, 무덤으로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 역시 기록, 어, 다른 제자라고 기록된 요한 역시 아니나 다를까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특히 제자들에게는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할 것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하나님이라는 그 증거로 반드시 부활하셨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편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흘려 돌아가셔야 하는 것도 맞지만 죄와 사망 그리고 지옥 모든 권세를 깨뜨려야 하기 때문에 부활하셔야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었다 하더라면 무덤에 갈 이유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또 믿지 못했던 마리아는 11절에 보니까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라고 말, 말씀합니다. 얼마나 울고 있었는지 예수님이 뒤에 서 계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직인 줄 알았다라고 할 정도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어,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자 아다 틀렸구나 생각하고 네,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못 알아봤냐? 왜 눈이 가려져 있었느냐? 그들 또한 이 마리아와 같이 너무 슬퍼하고 너무나 실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이런 사람들을 많이 그리고 어쩌면 뭐 종종 네, 또볼 수도 있습니다. 뭔가 열심은 있는데, 주변에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울 만큼 대단하다 하기는 하는데, 어느 한순간 보면, 낙심에 허우적거리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열심이 있는 대단한 기독교인이었을지 모르지만, 복음을 너무나도 단순한 지식으로 아는데,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방금 읽은 이 누가 복음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보다시피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면 모든 것이 잘될 리가 없습니다. 부활이 안 믿어진다라는 얘기는 뭐냐? 아직 복음이 이해되지 않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본문 구절 말씀에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정말 이해되고 믿고 내 속에 내삶 속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문제 앞에 사건 속에 당황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빠져서 인본주의를 쓰다가 이런저런 대책도 세워보다가. 사람을 찾아다니기도 시작합니다. 누군가 도와주길 바라면서 사람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어, 되신다라는 것은 아는 것에서 끝나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로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재림까지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믿기만 하면 내가 가는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망대의 삶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일평생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 바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서,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겁니다. 즉, 부활은 임마누엘과 같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죽어야만 했느냐?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죽어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 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네, 존재인 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야만 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야만 하기 때문에 부활해야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순간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을 뭐라고 말씀, 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 우리는 신분이 변합니다. 더 이상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족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족보가 바뀌는 순간에 죄와 저주, 지옥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그리고 완벽하게 해방이 됩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 로마서 팔장일 절과 이 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사망의 족보에서 생명의 족보로 멸망의 족보에서 영생의 족보로 아담의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바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바뀐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죄와 사탄과 지옥과 죽음의 것을 깨트리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 또한 보장받은 네 존재입니다. 우리는 인만을의 축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절대로 사탄에게 질 수도 없고 망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림도 전서 15장 57절과 58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승리는 이미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수고 또한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에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들어온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로릇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아담의 후손 모두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 그들의 삶은 뭐냐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흔들릴 필요도 없고 나약해질 필요조차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아무리 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의롭다 칭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의의 기준이 뭐냐?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면서 또 당당히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망드로스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네,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그토록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어, 설명을 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분명히 그리고 반드시 주의 성령이 역사시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4등전 3장의 그 안진뱅이에게 다른 그 어떤 무엇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서로 다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각자 자기네 언어로, 나랏말로 알아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말했는데, 그리스도의 이름만 선포했는데, 그 현장 곳곳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주변에 기도하는 그 모든 현장 가운데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분명히 하늘 문이 열리고 주의 천군과 주의 천사가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틀림없는 변하지 않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2절에 뭐라고 어, 고백하고 있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사도행전 5장 32절 역시나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사도행전 4장 20절. 우리가 증인인데 어떻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있겠냐? 나는 말할 수밖에 없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즉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일장 팔 절에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되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확실하고 변하지, 않, 변하지 않을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무시로 기도하면서 즉시로 순종해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풀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직례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